있거든요. 아기들은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네. 누워서 배고프면 울고 네. 기저귀 젖으면 울고 그래서 사회성, 뭐 사람을 만나야지 사회성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제 사회성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자, 사회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있고 대상이 있고 그 관계를 인식하는 건데 아기들이 태어날 때는 내가 나라는 것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고 엄마는 엄마다. 나는 나고 책상은 책상이다. 이런 거를 모를 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나와 세상의 구별이 안 되는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 아이들이 자기의 신체를 탐색하면서 자기의 정체성, 신체적 정체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주먹을 이렇게 보잖아요. 네. 이게 뭔지 처음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기하게 자꾸 쳐다보는 예. 거군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움직여보죠. 그러니까 아, 내 의지로 이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들을 요 시기에. 예, 발 가지고 많이 놀잖아요. 예, 발가락 꼬매기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처음엔 대상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그렇구나. 그러다가 자기 신체를 충분히 탐색한 다음에 아, 이게 외부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이게 나구나. 이게 이제 첫 단계죠, 사회성에. 그러니까 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눈도 안 맞추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조금 더 지나면 익숙한 얼굴하고 익숙하지 않은 얼굴에 반응을 하게 네. 되죠.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이 초기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깍꿍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뭐 깍꿍 이렇게 하시는데. 네. 자,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나는 지금 엄마나 다른 사람하고는 분리된 존재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개체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시기가 이 영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중요한 사회성의 기반이 되는 시기인데 사실 때 주 양육자인 엄마와 거의 같이 시간을 보내는 예. 거잖아요. 그럼 엄마의 관계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사회성의 기초는 어머니들이 얘한테 좋은 친구를 만들어주고 좋은 환경에 보내고 좋은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애착이 80% 이상입니다. 애착이. 예, 그러니까 건물로 역시. 치면은 기초라는 거거든요. 자, 나와 남과의 관계가 원활하려면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나한테 좋은 존재야.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게 아니라 아기 때 이런 관계를 통해서 기초가 형성됩니다. 네. 내가 울면 엄마가 얼른 와서 배고팠어 이렇게 하면은 아 내가 어떤 신호를 보내면 세상이 반응을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네. 느끼는데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친구한테도 쉽게 다가갈 수 있겠죠. 네네. 예, 그래서 그 애착은 아이의 사회성의 초석이 되는 그 이제 내부 작동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해 줄 거야 하는 기초 틀을 네. 만들어주는 이제 그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태어나서 학령 전기까지는 애착이 사회성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겠네요. 사회에 대한 믿음을 형성해주는 그렇죠. 거니까. 세상과 타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뭘 기대해야 되는지가 이 시기에 결정됩니다. 그럼 조기 있는 상홍 씨? 네, 그래서 이때 그 예. 어머니들이 갑자기 무지 중요하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다 아시는 겁니다. 예. 일단 자주 눈을 좀 맞춰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성인끼리도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얘기할 때 눈을 안 맞추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내 얘기 안 듣는 예. 것 같아요. 네. 날 무시하나 혹은 뭐 날 싫어하나 네, 이런 느낌이 그렇죠. 들죠. 자, 근데 이 기초가 이제 어렸을 때 엄마하고의 눈 맞춤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쳐다봐주고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게 상호작용의 시작이구나 하는 걸 요 시기에 네.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아기가 웃으면 엄마가 이렇게 같이 웃어주고 아기가 이렇게 찡그리면 어디 아파하고 같이 찡그려주죠. 얘 감정을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가 내 감정을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거. 근데 사실 사회성의 가장 기본이 그거거든요. 네. 나한테 좋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지 나한테 좋은 선물을 주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어떨 때 남편이 제일 좋으세요? 저를 이렇게 응시하면서 제 얘기를 잘 들어줄 때요. 예. 내가 힘들어 네. 그러면 그게 뭐가 힘들어 이러면 좋은 사람으로 안 느껴집니다. 그게 당장 해결책부터 내놓는 것보다는 그렇지 네. 맞아요.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들어주는 네. 게. 그 기초가 이제 여기에 감정 교환에서 비롯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아, 기분이 좋구나, 우리 아기가 기분이 안 좋구나 하는 것들을 아기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예, 엄마하고 아기가 많이 하는 그런 스킨십 놀이 같은 거요. 네. 만져주고 뭐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하는 그런 놀이. 예, 그다음에 아이가 울거나 이럴 때는 적당히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위로해주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접촉이죠. 네. 시선과 몸을 통한 기본적인 접촉들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이 시기에 애착을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듣고 보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그냥 엄마로서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주고 또 아이의 반응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잘 해주면 이렇게 어렵게 접근할 수 있는 법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요 네 가지가 사실 영아기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저희 아이들은 다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인데 지금도 사실 필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요 영아기 때부터 엄마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 같아요. 아이와 감정을 교류하고 애착을 형성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선생님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질이 태어날 때부터 좀 까다롭고 울음이 많고 예민하고 이런 성격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사회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낯선 환경에 갔을 때 적응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 사회성, 그러니까 친구하고의 관계를 맺는 것도 탐색을 하고 한참 시간이 걸린 다음에 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질들도 사회성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예. 기질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질은 그냥 태어날 때 타고 태어난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두 분이 아이가 하나씩이시죠. 네. 근데 이제 둘만 낳아도 분명히 엄마 아빠가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근데 뭘 이렇게 어떻게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다른 애들이 나옵니다. 네. 그건 이제 날 때부터 다른 점이 있다는 건데, 그 이제 기질적인 특징 중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차원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하게 접근해서 그 반응을 얻으려는 그런 기질적 특징이 높은 아이가 있고 낮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높은 아이는 이렇게 달라붙죠. 달라붙고 날 좀 쳐다봐줬으면 하고 봐줬을 때 좋아하고 이게 네. 낮은 아이들은 안아줘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놀이를 잘하죠. 그럼 이렇게 쟤는 엄마가 안 놀아줬나? 이러기도 하고 쟤는 불안한가 왜 이렇게 엄마한테 들러붙어?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주는 어떤 그런 반응에 예민한 게 기질적인 특징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도 기질이에요? 그럼 엄마 껌딱지라고 하는 것도 기질적인 측면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낯설고 새로운 자극에 대한 불안 정도도 태어날 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보면 달려드는 애가 있고 새로운 걸 보면 뒤로 숨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애착의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기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낯선 것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익숙한 사람하고는 잘 지내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익숙한 관계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근데 이게 애들마다 전부 다 이렇게 다르게 타고났기 때문에 이걸 사회성이라고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기질도 좀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무시하고 아 우리 애가 사회성이 없나 봐 하면서 막 이렇게 떠미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하나 걱정되는 문제가 애가 요즘에는 일하는 엄마들이 많아서 근데 육아휴직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3개월. 출산휴가가. 그러면 이제 3개월 지나면 이제 일터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럴 경우 아이는 남의 손에 맡기거나 어떻게 대리 양육자를 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말해요. 그게 쉽지는 않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아이를 이 이후에 영아기 때 사회성에 기반이 되는 문제를 잘 이렇게 토대를 닦아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일하는 엄마 예를 들면 내가 시간이 너무 없는데 얘하고 애착을 형성하고 싶어 이러면은 그거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요? 자 이제 어떡하죠? 무슨 말씀을 갑자기 멘붕이었는데요. 네. 자 그런 상황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양립 맞죠. 불가능한 상황들이 참 많은데요. 네. 저는 이제 그냥 아이 입장에서 엄마로서는 최상의 조합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은 내가 일단 일정 시간은 집에 못 있죠. 네. 자 그 시간에는 아이하고 애착을 잘 형성할 수 있는 대리 양육자를 구하셔야죠. 네. 그래서 그 시간에 엄마를 대신해서 그 대리 양육자하고 아이가 애착을 충분히 형성하게 하고 그래도 엄마는 나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어머니들 중에 그런 분 있어요. 그러면 이 아줌마랑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언제까지 있을 거죠? 제가 그렇게 여쭤봅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엄마하고의 그 애착도 필수적입니다. 근데 필수적으로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애착의 기본이 동시적인 일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깰 때 깨어 있고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는 거에 반응해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일상을 보내는 거에 엄마가 그때 그때 반응해주는 그 시간의 총량이거든요. 반응하고. 근데 자 총량은 적으니까. 계속 반응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는 돼야 된다는 거죠.
한 얼마나 돼야 될까요? 기질에 따라 다릅니다.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이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저도 사실 뭐라고 대답을 못 드리는 게 네. 엄마가 이제 직장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 굉장히 많이 아프고 어린이집에서 많이 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보는데 잘 지낸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아이의 기질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그걸 훨씬 더 큰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어떤 아이들은 좀 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일단 그렇게 보내보고 일단 어린 아이들이 보이는 바는 많이 아프고 일단 건강이 안 좋아지고 많이 울고 보채고 이제 이런 반응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 아이는 이제 기질적으로 엄마하고 그 정도에 분리될 수 있는 이제 준비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